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 동영상 올릴 사주는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자녀입니다. 제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사주를 한번 좀 풀어주십시오. 제게 정중히 문의를 한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전체를 설명해야 하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은 건가. 그런데 사주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분에게 동영상을 올릴 테니 한번 자세히 공부 겸 해서 한번 보시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할 사항은 부모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또 건강하기를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자식이 아프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궁금할 때는 암담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그러지 흔치 않은데 결국은 뭐냐? 여기저기 이제 역수리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분 이야기대로는 자기가 정말 많은 곳을 상담을 다녔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기대를 한다면서 한번 풀어봐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먼저 봐야 한다. 사주세 일간. 24세 남자입니다. 일간을 보자. 일간은 병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병화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태양빛이구나. 태양은 뭔가 비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일단 태양은 강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렬한가를 보면 태어난 달을 보자. 4월입니다. 4월이니까 햇빛이 강렬하겠죠. 아, 충분히 힘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아무 터치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주 구성을 보면은 사와 축 속에 공역이 있습니다. 다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유축 금의 기운을 가니까 이때는 절반이 날아가게 됩니다. 화기가 절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진진 자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영사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맘고생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 힘든 것을 힘든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자영사가 있는 경우는 진오유해라 그럽니다. 진오유해. 자, 진진오오유유해가 있을 때 자영사라고 하는데 자영살이 있는 경우는 특히 어느 자리에 인연을 뽑고 직장 자리를 아니면 사업을 할때잘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는 주거 자리하고 학교 자리에서 학생이니까 여기에서 자영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 미스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영살이지만은 병화가 이런 때는 힘 자체가 누설되고 힘을 좀 대지에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구성을 보면은 이런 사주는 심각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얘는 그러면 정화가 있는데 어떻냐, 을목이 있는데 어떻냐. 이런 경우는 을목이 목 생활을 시켜주지를 못합니다. 힘이 되지를 못해요. 단지 오히려 얘가 병화가 을목을 비추어준다 이렇게 보겠죠. 병화가 을목을 비춰서 오히려 성장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주서 어머니가 이 병화에게 크게 어필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무리 궁이야파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아들이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이정 같은 경우도 얘가 정축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는 거죠. 얘가 여기 뿌리를 갖고 있어줘야 하는데 얘도 지 살기 바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때는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친구라 얘기해요. 이 사주에서 형제로 봐야겠죠. 형제고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얘한테 굳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가 천간에 정화가 있지만 힘이 못 되고 을목이 크게 목생활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 특히 지금 24세에서 지금 13세에서 23세 사이 계묘대운에서 이걸 유심히 한번 볼 것은
이때 이렇게 비가 들 때, 개묘가 들어올 때 비가 내리죠. 병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리면 온통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 개 자체가 들어오니까 정계 상축 모든 기운을 힘을 약화시키니까 이때는 일간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갈팡질팡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저는 이 사주에서 건강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냐? 이 사주에서 급각살이 들어와 있다 이걸 보겠죠. 그럼 급각살은 뭐냐? 급각살. 급각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각살이 들어온 지 어느 때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들어와서 그 급각살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급각살은 갑작스럽게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몸 전체를 약화시키고 건강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태어난 달을 보겠죠. 태어난 달. 봄 같은 게 봄해자 이렇게 출해자 이렇게 봅니다. 준해자. 여름에는 하묘미라 이렇게 봅니다. 하묘미. 가을에는 추인술이라 그래요. 추인술. 겨울은 동축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해와 자. 그러니까 봄에 태어났을 때 해자가 있거나 여름에 될 때 묘미가 들어오고 가을 때 인술, 겨울 때 진축이 들어올 때 여기는 여름이죠. 하묘미죠. 여름의 기운인데 묘가 들어올 때, 하묘미가 들어올 때 이럴 때 급각살이 들어옵니다. 급각살에 대해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들은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누구냐? 사주에서 잘 봐라. 제가 그 여기서 이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급각사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20대 후반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에 대한 상태가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서 오히려 목숨마저도 상황이 조금 위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놓고 보면서 급각살이 이루었는데 이미 이제 24세로 바뀌고 있다. 24세로 가니까 역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충분히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역에서 이게 들어와서 급각살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대운의 흐름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걱정을 조금 한심은 놔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자년과 신축년이 들어오죠. 아직도 이민대원에서 이미 지배를 하고 있겠죠. 사주를 보면 병화가 온통 힘을 다했다. 얘한테 도와주는 것은 이 일부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획정리라면 얘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전체가 다른 편이라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도와주는 병화와 사 속에는 약간의 50% 얘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다시 들어오니까 아직도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죠. 경자년과 신축년 자체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 경자년과 신축년까지는 지금 현재 이 기운이 급각살이 들어와서도 이때까지는 약간 여운이 있을 것이다. 문제 기운이 있으니까 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그리고 이 시기를 치료를 잘 어떻든 하든지 아니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게 된다면 2021년도 내년 양력으로 11월 7일 이후는 이 사주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저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다시 회생이 될 것이다.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조금만 올해 경자년과 신축년에만 몸에 대한 문제를 어떻든 잘 관리해서 치료를 받고 해서 아니면 어떻든 자연치유를 통해서라도 이 시기를 잘 넘기기만 하면은 내년 1년만 좀 넘기고 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2021년도 신축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 다음에 22년대는 온전하게 몸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수명 같은 경우 그 시기를 극한 상황을 넘기면 분명히 더 오히려 수명도 길어진다. 이것도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건강이겠죠. 건강. 아 건강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았겠구나. 그래 이 사주를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이 사주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급각사를 맞이하니
속수무책으로 갑자기 몸이 균형이 깨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올해 경자년 신축년까지는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힘이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냉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여튼 이 시기에서 어떤 무리수를 두지 마라. 일을 하든 공부에 대한 것도 이때는 다 그냥 접어두고 오히려 건강하게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올해 14개월 앞으로 향후 14개월 정도만 잘 넘기면 괜찮겠다. 그 시기만 잘 극복해주면 좋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사주의 어머니께서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부모들은 늘 노심초사입니다. 언제 내 자녀도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러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신강이냐 신약인가를 놓고 봐라. 그 사회에서도 신허로 가게 될 때는 그럴 때가 문제다. 그럴 때 타격을 보게 본 타격을 받는다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꼭 참고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혹시라도 어느 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사주가 앞으로 인신사의 연마지사에 들어왔다. 올해 내년을 넘으면 건강이 회복이 되면 이 사주는 오히려 반전할 것이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 해외로 넘나들 수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를 간다 해도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가 아니고 아시아권이나 아시아권 화기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이든지 아니면 동남아권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참고해봐라 이렇게 되겠죠. 건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워낙 약하니까 이런 기운에서 참고해볼 필요 없다. 사이축 금이 되고 진진 금이 되니까, 여기도 금이 되고 금이 되니까 금이 워낙 많아졌다. 금이 많아지니까 금다 목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금이 많으니까 목이 꺾였다. 그러니까 수족 손과 다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토에 대한 것, 복부에 대한 기운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배에 대한 기운, 중앙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나 올해 내년까지는 잘 건강 문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직업 자체는 이런 사주에서 직업에 대한 것은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이 사주에서 직업은 근본적으로 약하다. 근데 신축대운이 들어오고 경자대운이 들어올 때 워낙 냉한 기운이 많은데 이런 사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사주는 제가 강력하게 사주 명략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할 수 있는 인자가, 너무 좋은 인자가 있다. 너무 좋은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업에서 이 사주는 사주 명략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직업에서 제가 가장 사주 명략을 한번 권유해보고 싶은 사주니까 이 어머니 한번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 아니면 차라리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해서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신축대운과 들어오고 경자대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신축과 경자가 들어올 때 또다시 냉한 기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뭐냐면은 오히려 남들 도와주는,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것을 권유하고요. 이런 사주가 바로 명략을 공부할 필요는 있다. 명략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서 오히려 능력,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명략하면서 부동산 공부하고 부동산 하면서 풍수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기 직업으로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반전해서 두각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직업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사주가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신축대운과 경자대운에서 오히려 반전시키는 삶을 살 것이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여기 주인공의 어머니는 보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모들 전부 다 자식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생각, 자기 몸은 다 으스러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자식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 부모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건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봐라.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만큼은 이 아들 이런 사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일보다는 좀 오히려 이런 쪽 공부, 명리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것을 꼭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 분야만큼은 이 사주에서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